성주 서부소방서 앞 방화복을 입은 한 소방관이 리듬을 타더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슬릭백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얼마 못 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. 빙판에 넘어진 겁니다. 곧이어 영상 속 소방관이 사라지고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 주의란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.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겨울철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소방관이 몸을 던져 홍보 영상을 만든 겁니다. 이 영상은 소방활동을 홍보하는 계정인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에 한 달 전 올라왔습니다. 이후 살신성인의 자세로 몸을 내던진 소방관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큰 화제가 됐습니다. 누리꾼들은 진심 어린 충고 고맙다, 올해의 광고상 받아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한편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폭을 평소보다 10에서 20% 줄여 종종 걸음으로 걷는 게 필요합니다.